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사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유튜브 댓글로 TV신라님께서 남겨주신 전투적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적기지를 공략하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쉬워 보이진 않고 NPC 같은 경우는 전투적 에너지 쓰지 않고 공략할 수 있습니다. NPC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의 목표는 유저기지를 전투적 에너지 쓰지 않고 공략하기. 근데 레벨 낮은 계정에서 플레이하다 보면은 가끔 좀 쉬운 유저분들이 좀 매칭이 되다 보니까 65레벨, 만렙 계정에 매달 940개 이 정도면은 매칭되는 분들이 그냥 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 라인을 좀 구축해 놓는 그런 배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계정에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오늘 사용할 유닛은 일단 아무것도 안 태어났는데 화탱이나 탱크는 사용할 수 없어요. 화탱이나 탱크는 내리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얘네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화탱이나 탱크는 아웃이고 라이플, 헤비, 주카, 워리어, 메딕, 척탄, 냉동강 선병 요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사용해볼 유닛은 일단 헤비입니다. 헤비, 올헤비. 올헤비랑 헤비 7부대에 주카 1부대나 아니면 헤비 6부대에 주카 2부대 약간 요런 조합으로 플레이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거랑 올라이플이랑 메딕 조합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좀 어느정도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인 헤비 주카 조합 그리고 올헤비 요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헤비부터 조금 태울게요.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공격을 하는 거면은 약간 클래시 오브 클랜처럼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붐비치 같은 경우 방어타워들이 좀 위력이 강하면은 체력이 약한 애들은 순식간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헤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체력이 강력한 워리어는 절대 안되고 워리어는 절대 안되고 일단 요렇게 태우고 석상의 파우더를 조금 사용할게요. 일단 버프를 조금 저도 받아야 되니까 공격력 석상이랑 고대 공격 석상이랑 방어 석상 요렇게 4개만 파우더하고 전투적 에너지는 어차피 사용 못하니까 파우더할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직관 해야지. 유닛 직관을 딱 해야죠. 유닛 직관 딱 해주고 자 가볼게요. 유저 공략에 앞서서 NPC부터 하나 깨고 갈게요. 빅보라는 NPC 맵인데 이거는 그냥 올헤비 내리기만 하면 충분히 깰 수 있어요. 뭐 강화 대포나 대포가 있긴 해도 헤비가 48기면은 이 정도는 그냥 깨거든요. 일단 영웅도 오늘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영웅을 안 쓸게요. 자 요렇게 내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제가 약간 습관적으로 한 점에 찍다 보면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영웅까지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신경 써서 플레이를 할게요. 자 강력하죠 강력. 저 이런 식으로 오늘은 밀고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조금 불안한 게 헤비가 공격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건물을 시간 안에 다 못 부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으로 하다가 아 조금 뭔가 부족하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헤비 한 부대 빼고 주카 한 부대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카가 어느 정도 공격력을 또 추가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긴 하거든요. NPC 기지는 쉽게 공략이 됐죠? 자, 일단 유닛 직관을 하고 자, 유저 기지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아 이분 아이스 석상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아이스 석상이 많으면 좀 어려워요. 일단 이분 패스. 오늘은 일단 한 분만 공략하면 되니까 다 정찰을 했었네. 아 이분도 아이스 석상이 있어서 일단 패스. 일단 처음은 아이스 석상 없는 유저로 갈게요. 아 이분도 아이스 석상 있는데 그쵸 패스. 처음은 아이스 석상 없는 유저를 해보고 이게 생각보다 쉽다 그러면 그때 아이스 석상 있는 유저를 공격할게요. 아 여기도 아이스 석상 있네. 어, 근데 이분은 프로토타임 무기가 없다 그쵸. 프로토타임 무기 없으니까 일단은 체크 체크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여기 어! 아이스 석상 없다 그쵸? 아이스 석상이 없어요.
아 여기 파이어팟이 있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게 다 부수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파이어팟에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분도 체크.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네요. 아 이건 아이스 석상 있네요. 일단 두 분 정도 지금 약간 선택이 됐거든요. 여기 지금 YP 온가요 제로인가요 이분이랑 여기 보니크님 네 이렇게 두 분인데 일단 아이스 석상 없는 유저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뭐 오늘 에너지 쓸 게 없으니까 전략은 없죠. 그냥 밀고 올라가는데 어디서부터 밀고 올라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요거는 양쪽 사이드에 4부대 4부대 내려서 밀고 올라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넓게 퍼져서 쭉 밀고 올라가는 게 나을지 이런 플레이를 안 해봐가지고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넓게 퍼져서 한번 내려볼게요. 자 요렇게 내려주고 아 좀 약간 오른쪽에 좀 많이 치우친 느낌인데 아 증폭기가 근데 있어가지고 헤비들이 생각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 에너지들 아 역시 공격력이 좀 약하구나. 어우 빨리 죽네. 아 이게 또 약간 그런 것도 있겠다. 배치가 지금 이렇게 넓게 퍼져있다 보니까 방어타워랑 거의 약간 1대1식으로 헤비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와 이거는 아 이거는 어렵네 진짜. 아 그리고 쇽런처들 진짜 너무 문제다. 아 쇽런처가 좀 문제네요. 와 이거는 어렵네. 일단 넓게 퍼져서 올라갔을 때는 실패. 요거는 실패했죠. 아 그래도 이분이 아이스 석성이 없어서 그나마 좀 공격을 할만한데 아 증폭기 있는게 좀 크네. 증폭기 때문에 방어타워 공격력이 강하니까 헤비가 생각보다 얼마 못 버텼어요. 아 그냥 아이스 석상 있는 그분을 가야되려나? 그분 프로토타입 무기 없었는데 일단 직관을 하고 아 이거 이분을 먼저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도 프로토타입 무기가 없었거든요. 프로토타입 무기가 없어서 아이스 석상은 있지만 이분이 조금 더 쉬워 보인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분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일단 오레비로 한번 부딪혀보고 이렇게 해서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주카 좀 섞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고 올라가라. 아 확실히 공격력이 좀 약해. 쇽런처까지만 밀면은 약간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요. 아우야 쇽런처에 너무 많이 묶인다. 쇽런처까지만 밀면은 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이게 그리고 헤비 주커 조합은 제가 조금 또 약간 리스크가 위험부담이 좀 있는 게 런처가 좀 위험해요. 요렇게 헤비들이 붙어버리면 뒤쪽에 있는 주커를 공격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또 성공하기가 어렵고 헤비 라이플 가볼까? 헤비 라이플? 헤비 라이플 메딕? 약간 해머맨 함대 방어할 때 조금 위험한 조합 있죠? 와 근데 이게 조금 더 잘 밀리네. 이거 가야겠다 이거. 이걸 가야겠네요 이거. 이게 확실히 프로토타입 무기가 없으니까 조금 더 많이 밀렸어요. 이분이 조금 더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이분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그러면 헤비 주카? 헤비 주카 좋아. 주카 한 부대 정도만 넣어서 한번 가볼게요. 아, 두 부대? 주카 두 부대 정도 넣어서 한번 가볼게요. 에너지 203. 분노의 포격. 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설마 터지면 안 되니까. 어, 포격했다 터지면 안 되니까. 그만 공격할게요.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설마 이거 터져버리면은 해보고 싶긴 한데. 다음번에 해보죠. 자, 여기 두 부대 정도만 주카로 바꿀게요. 아 이것도 본격 다이아 버리는 컨텐츠네요. 자 다시 갑니다.
아 이거 근데 분리디변까지 내리면 깨질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영웅은 쓰지 않겠습니다. 헤비들을 이렇게 먼저 좀 내려주고 축하를 뒤에서 자 이렇게 밀고 올라갈게요. 아 이 중간에 있는 런처가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주카 공격하면 주카 바로 죽어버릴 텐데 런처를 딱 빨리 좀 잡아주고 자 런처 오케이 런처 빨리 잡았죠. 주카 지금 안 죽었고 오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 설마 이거 세 번 만에 성공? 어 다 왔어요 본부까지. 어 이거 세 번 만에 성공 각인데 이거? 그쵸 이거 약간 성공이죠 이러면? 그쵸 주카 지금 본부 공격하면은? 성공 클라스. 어우 세 번 만에 그냥 성공했어요. 어 이분 아이스 석상이 있었지만 프로토타입 무기가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쉽게 공략이 됐습니다. 이러면 미션 성공이죠? 일단 유튜브 댓글로 요청해주신 전투장 에너지 쓰지 않고 적기지 공략하기 NPC도 성공했고 유저기지도 하나 공략에 성공했죠. 근데 이렇게 끝내면 좀 뭔가 아쉬우니까 그리고 직원 한 번 더 해서 아까 실패했던 2분 한 번 더 가볼게요. 오 이게 조합이 괜찮네. 자 여기 세부대 아이고 아 잘못 내렸다 잘못. 아 이렇게 내리면 안되죠. 이렇게 내리면 안돼요. 아 아까 지금 약간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서 자 다시 갈게요. 아까 이렇게 갔죠. 한 부대 아 이것도 뭔가 좀 살짝 이상한데 뭐 괜찮아요. 어차피 헤비가 앞장서서 갈거고 아 이게 주카가 죽어버리면 안되는데 이게 제가 첫 번째 유저 성공할 때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런처가 주카 공격을 안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런처가 주카 공격해서 주카 죽으면은 이거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쵸? 오케이 주카 살았어. 오, 자 이것도 성공 각인가요 설마? 아직 헤비 꽤 많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주카도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고 아우 박격파 아프다. 오 왔다 이것도 끝났다. 자 이것도 이제 본부 공격 시작했죠. 자 이것도 성공 각인데요 이러면 오케이 성공. 자 두 개 성공했어요. 확실히 이게 약간 아이스 석상 없고 첫 번째 유저분은 프로토타임 무기가 없으니까 가능하네요. 네, 가능하죠. 이번 영상에선 유튜브 댓글로 TV신라님께서 요청해주신 전투정 에너지 쓰지 않고 적기지 공략하기 성공. 네, 성공했습니다. 두 개나 성공했어요. 확실히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 보너스 네, 공격 보너스가 꽤 되죠. 공격력이 116% 더해지고 HP가 68%나 더해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이거는 만약에 이 정도 스펙이 안 됐다면은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이스 석상이 없는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네요. 저는 올레비로 파우더 사용하면 그냥 밀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올레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카 조금 섞어주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조금 더 높은 걸 오늘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